신비로움이 가득한 우주입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우주에는 우리 인간의 이해 수준을 초월하는 무서운 것들도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주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존재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중력과 시공간의 왜곡, 초광력 폭발, 그리고 우리가 결코 접근할 수 없는 미지의 천체들. 지금부터 우주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존재 네 가지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 하면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블랙홀일 것입니다. 그만큼 블랙홀은 강력한 물리적 특성이 있고 이해하기 힘든 시공간의 왜곡,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죠. 블랙홀은 일반적으로 아주 큰 별이 자신의 거대한 중력을 견디지 못하고 중심점을 향해 붕괴할 때 형성됩니다. 이 과정은 초신성 폭발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폭발 후에 남은 물질들이 한 점으로 극도로 압축되면서 블랙홀이 생성됩니다. 너무 압축이 되어서 중심점의 밀도가 무한대가 되어버리고 중력도 무한대가 되어 그 어떤 물질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심지어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는 무시무시한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이 블랙홀의 중심을 특이점이라 하고 그 주변은 사건의 지평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이점은 중력이 무한대가 되는 지점으로 물리법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곳입니다. 사건의 지평선은 한 번 넘어가면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계로 그 어떤 것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경계선입니다. 블랙홀 근처에서는 중력이 극도로 강하기 때문에 시공간이 크게 왜곡됩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중력이 강해질수록 시간은 느리게 흐르게 되고 이 효과는 블랙홀 근처로 접근할수록 극대화됩니다. 예를 들어 블랙홀 근처에 있는 사람은 지구에 있는 사람보다 시간이 훨씬 느리게 흐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공간의 왜곡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물리적 현실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만들어내죠. 사건의 지평선 가까운 곳까지 접근하면 시간이 거의 멈춘 것처럼 보이게 되고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들어간다면 시간과 공간의 개념 자체가 뒤틀릴 수 있습니다. 블랙홀의 너무나 강력한 중력 때문에 가까이 접근하는 물체는 강력한 조성력에 의해 찢어지게 되는데 이 현상을 스파게티피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블랙홀의 강력한 중력이 물체의 가까운 곳과 먼 곳을 잡아당기는 힘이 서로 달라서 마치 스파게티처럼 물체가 길게 늘어나고 아주 얇아지면서 결국 원자 단위로 찢어지면서 파괴되는 것입니다. 또한 블랙홀이 주변 물질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블랙홀 Z가 방출되기도 하는데요. 이 Z는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물질과 에너지를 내뿜고 그 파괴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Z는 수천 광년에 걸쳐 뻗어나가면서 그 앞에 놓인 모든 것을 증발시키거나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감마선 폭발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고 파괴적인 폭발 현상 중 하나입니다. 감마선이라는 고에너지 전자기파를 엄청난 양으로 방출하는 현상인데요. 감마선 폭발은 아주 짧은 시간에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해서 그 위력은 우주의 어느 곳에서든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폭발은 짧으면 10밀리초에서 길면 몇 시간 동안까지 지속될 수 있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태양이 수십억 년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를 한꺼번에 방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마선 폭발은 수십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더라도 지구에서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일반적으로 2초 미만 동안 지속되는 짧은 감마선 폭발은 두 개의 중성자별이 합쳐지거나 중성자별과 블랙홀이 합쳐질 때 발생한다고 추정됩니다. 이 과정은 강력한 중력파와 함께 강력한 감마선 폭발을 일으킵니다. 2초 이상 지속되는 상대적으로 긴 감마선 폭발은 대규모 별, 특히 초거성의 붕괴로 인해 발생한다고 추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별의 핵이 붕괴하면서 블랙홀이 형성되고 이때 방출되는 물질이 주변 물질과 상호작용하여 강력한 감마선 폭발을 일으킵니다.
감마선 폭발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 파괴력에 있습니다. 감마선 폭발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빛의 속도로 방사되어 매우 짧은 시간 내에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감마선 폭발은 상대적으로 드물게 발생하지만 우주적 규모에서 보면 매일 평균 한 번씩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감마선 폭발은 아주 먼 거리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폭발은 지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관측된 대부분의 감마선 폭발은 지구에서 수십억 광년 떨어진 먼 은하에서 발생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만약 비교적 가까운 은하에서 강력한 감마선 폭발이 발생한다면 그 위력은 지구의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은하 내에서 발생할 경우 그 위험은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만약 감마선 폭발이 우리 은하 안에서 발생한다면 지구의 통신 시스템과 전력망이 전부 마비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 대기의 오존층이 완전히 파괴될 것입니다. 오존층은 태양의 자외선 복사를 차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파괴되면 해로운 자외선이 필터링 없이 지구 표면에 직접 도달하여 생명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죠. 중성자별은 밀도가 엄청나게 높고 강력한 중력과 자기장을 가지고 있는 기이한 천체입니다. 중성자별은 대형별이 초신성 폭발 후 남긴 핵이 중력 붕괴를 일으켜 형성됩니다. 중성자별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원래 별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8배에서 20배 정도여야 합니다. 초신성 폭발 후 남은 핵의 질량이 충분히 크지 않으면 백색 외성이 되고 너무 크면 블랙홀이 되고 그 중간인 경우에 중성자별이 됩니다. 중성자별은 매우 밀도가 높은 천체로 태양 정도의 질량을 지름이 20에서 30km 정도 되는 작은 구체만큼 압축시킨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중성자별은 한 숟가락의 물질만으로도 수억 톤에 달할 수 있을 정도로 밀도가 높습니다. 이것은 원자 내의 전자와 양성자가 융합하여 중성자만 남게 되는 극단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중성자별은 거의 전부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성자별의 중력은 지구의 중력보다 수십억 배로 강력합니다. 이러한 중력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모든 물질들을 강력하게 끌어당기고 그 결과로 인해 고밀도의 중성자별 표면에 물질들이 엄청난 속도로 충돌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는 가히 폭발적입니다. 중성자별에 접근하는 모든 물체는 강력한 중력에 의해 즉시 찢어지게 됩니다. 어떤 물체가 중성자별에 접근하게 된다면 이 강력한 중력차에 의해 스파게티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고 물체가 길게 늘어나고 원자 단위로 찢어지는 극단적인 파괴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퀘이사는 거대한 은하의 중심에 위치한 초대질량 블랙홀 주변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에너지 방사 현상을 말합니다. 초대질량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수백만에서 수십억 배에 달할 수 있고 퀘이사에서 방출되는 엄청난 에너지는 이 블랙홀이 주변의 물질을 강하게 끌어당겨 빨아들이면서 생성됩니다. 퀘이사의 밝기는 종종 그 주위에 있는 전체 은하보다 수백 배에서 수천 배까지 밝습니다. 퀘이사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퀘이사의 엄청난 에너지는 초대질량 블랙홀 주변의 강착 원반에서 발생하는데요. 강착 원반은 블랙홀의 강력한 중력에 의해 끌어당겨진 물질들이 고속으로 회전하며 형성된 원반 모양의 구조입니다. 이 물질들은 회전하면서 마찰로 인해 매우 높은 온도로 가열되고 그 과정에서 강력한 전자기파인 자외선, X선, 감마선 등을 방출합니다. 퀘이사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천체보다 강력합니다. 퀘이사는 단 몇 초 만에 태양이 수십억 년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를 한꺼번에 방출할 수 있습니다. 퀘이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상대론적 Z입니다. 강착 원반의 물질들이 블랙홀로 빨려들어가면서 일부 물질들이 블랙홀의 자기장에 의해 극도로 가속되어
블랙홀의 양 극에서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우주로 뿜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 현상이 바로 쾌이사의 제트입니다. 이 제트는 수천에서 수백만 광년에 걸쳐 뻗어나가서 그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증발시키거나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주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존재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무서운 우주 속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게 되네요. 우리의 존재가 참 미약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이 순간 그 어떤 곳보다도 안전한 이 지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 속의 다른 어떤 존재도 우리에게서 이 소중한 순간들을 빼앗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는 그저 아름다운 별들의 바다일지 모르지만 실제 우주 속에는 마치 지옥처럼 가혹한 환경을 지닌 행성들이 존재합니다. 불타는 대기를 가진 행성에서 강력한 유리 비가 쏟아지는 곳까지 우리가 오늘 만날 외계 행성들은 마치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볼 법한 곳들이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행성들입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극단적인 환경을 지닌 우주에서 가장 지옥같은 무서운 행성들을 보겠습니다. 이 행성은 지구로부터 약 63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외계 행성입니다. 2005년에 발견되었고 지름과 질량은 목성보다 15% 정도 더 큽니다. 이 행성은 모항성인 별의 주위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빠르게 공전합니다. 모항성 주위를 한 바퀴 공전하는데 지구 시간으로 2.2일밖에 안 걸릴 정도로 빠른데 이 행성이 모항성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0.03일 AU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1 AU인데 우리 태양계 행성들의 위치 선정과 비교해보면 이 정도나 가깝게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행성 표면 온도는 섭씨 1000도가 넘어서 매우 뜨겁습니다. 그리고 조석 고정 상태로 있어서 행성의 한쪽 면이 항상 별을 향한 상태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 면만 집중적으로 열을 받다 보니 반대쪽과 온도 차이가 많이 벌어집니다. 큰 온도 차로 인해 행성 전체적으로 시속 9600km의 초고속 바람이 불게 됩니다. 이 행성 표면의 온도를 매핑한 사진인데요. 모항성의 빛을 정면으로 받는 부분보다 동쪽으로 30도 떨어진 곳의 온도가 가장 높고 조석 고정된 행성치고는 열이 행성 전체로 고루 잘 퍼지는 편입니다. 이 행성은 유리비가 내리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대기 중에는 실리콘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이 극한 고온으로 인해 증발한 후 상층부에서 냉각되어 강수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이 유리비는 지표면에 도달하기 전에 극도로 빠른 바람에 의해 수평으로 날아가면서 강력한 유리 파편으로 변하여 아주 위험한 날씨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2017년에 발견된 이 행성은 우리 지구로부터 62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행성 지름은 목성의 2배, 질량은 목성의 3배 정도 되는 거대한 행성입니다. 이 행성은 표면 온도가 섭씨 4300도에 달합니다. 이 온도는 거의 별의 표면 온도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온도는 분자가 존재할 수 없을 정도여서 대기 자체가 완전히 분해되어 버립니다. 이 행성이 공전하는 모항성은 B형 주계열성으로 태양보다 크고 표면 온도가 2배 가까이 더 뜨겁습니다. 게다가 이 행성은 모항성으로부터 거리가 0.034 AU밖에 안 됩니다. 그 결과 이 행성은 섭씨 4300도라는 극단적인 온도가 되어버린 것이죠. 모항성에 워낙 가깝다 보니 지구 시간으로 1.5일 만에 한 바퀴 공전을 완료해버리고 조석 고정 상태로 인해 행성의 한쪽 면이 항상 모항성을 향해 있습니다. 이 행성은 강력한 방사선과 극단적인 열로 인해 분자 자체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거의 모든 것이 기화되고 원자화되어 버리는 무시무시한 곳이죠. 연구에 따르면 이 행성의 대기는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2001년에 발견된 이 행성은 지구로부터 190광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질량은 목성의 4배 정도 되고 지름은 비슷합니다. 이 행성의 궤도는 아주 기묘합니다. 모항성에 아주아주 가까워졌다가 저 멀리 가버리는 이상한 타원 궤도를 그립니다. 이로 인해 행성의 온도는 순식간에 수백도를 넘나들며 이는 극심한 기후 변화를 유발합니다. 타원형 궤도의 한쪽 끝에서는 별과 아주 가까워져서 0.03AU까지 접근하고 다른 한쪽 끝에서는 아주 멀어져서 0.88AU까지 떨어집니다. 멀 때보다 가까울 때 받는 에너지가 800배나 더 많습니다. 지구 시간으로 111.4일 동안 한 바퀴를 도는데 근접하는 구간에서는 온도가 급격히 상승해서 섭씨 1200도까지 올라가고 멀어질 때는 몇 시간 만에 수백 도가 떨어집니다. 이러한 급격한 온도 변화 때문에 음속보다 빠르게 부는 바람이 발생합니다. 2011년에 발견되었고 지구로부터 560광년 떨어진 암석 행성입니다. 지름은 지구의 1.4배 정도 됩니다. 이 행성의 표면은 대부분 용암으로 덮여 있어서 용암 바다 행성입니다. 표면 온도는 섭씨 1400도를 넘어서 금속을 녹일 수 있는 온도입니다. 높은 온도 때문에 대기가 거의 없거나 아주 얇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모항성에 너무 가까이 있어서 공전 주기가 0.84일밖에 안 됩니다. 이 행성 역시 암석 행성이면서 높은 표면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9년에 발견되었고 지구로부터 490광년 떨어진 행성입니다. 지름은 지구의 1.7배, 질량은 지구의 10배 정도 됩니다. 모항성과의 거리가 0.017AU로 극단적으로 가까워서 20시간 만에 한 바퀴 공전을 완료합니다. 또한 표면 온도가 섭씨 1500도에 이르러 행성 표면의 암석이 녹아 용암 바다를 형성합니다. 너무 높은 온도로 인해 대기는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2008년에 발견되었고 지구로부터 1400광년 떨어진 행성입니다. 지름은 목성의 1.8배, 질량은 목성의 1.4배 정도 됩니다. 이 행성은 모항성과의 거리가 0.02AU로 너무 가까이 위치해 있어서 공전 주기는 1.09일밖에 안 됩니다. 이 행성의 가장 끔찍한 점은 별의 강한 중력에 의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찢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행성은 그 형태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고 서서히 물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표면 온도는 섭씨 2000도로 매우 높고 대기는 주로 탄소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로부터 2300광년 떨어진 암석 행성들입니다. 이 행성들은 펄사 주변을 돌고 있어서 극단적인 방사선과 강력한 중력장을 겪고 있습니다. 이 행성들이 돌고 있는 중심 펄사는 1초에 수백 번 회전하는 매우 빠른 중성자별입니다. 중성자별은 별의 수명이 다한 후 초신성 폭발로 남겨진 밀도가 극도로 높은 핵입니다. 무시무시한 속도로 회전하는 중성자별은 강력한 자기장을 발생하고 주기적인 전파를 발생합니다. 이러한 펄사 주변을 돌고 있는 이 행성들의 표면은 항상 방사선에 의해 휩싸여 극심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행성의 대기는 우주로 다 날아가 버린 상태입니다. 지옥 같은 행성들을 보고 나니 우리 지구가 다르게 보이네요. 우리가 사는 이곳은 때로는 환경 문제와 자연재해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곳이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우주의 다른 행성들과 비교하면 우리의 지구는 천국과도 같죠. 우리는 지구의 온화한 기후, 풍부한 물, 다양한 생물종과 함께 사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태양계 내에서도 극단적인 환경을 지닌 천체들이 많은데요. 명왕성 같은 곳은 섭씨 영하 230도 이하의 온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화성의 얇은 대기는 우리가 숨쉬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 지구는 균형 잡힌 생태계와 적절한 대기압, 생명을 키우기에 적합한 수많은 물질과 자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와 더불어 비가 내리고 식물이 자라며 동물이 번성하는 이 모든 것은 우주 어디엔가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상일지 모르지만 우주 속에서 보면
지구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1년을 주기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지구뿐 아니라 행성들과 각종 수많은 소천체들도 태양 주위를 함께 돌고 있죠. 그렇다면 그 중심에 위치한 태양은 우주공간에 멈춘 상태로 고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태양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별이라고 하는데요. 우주공간에는 우리 태양과 같은 별들이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별들이 수천억 개가 모여 우리 은하라는 집단을 이루는데요. 우리 은하에서 태양계의 위치는 여기쯤입니다. 은하의 생김새를 위에서 보면 소용돌이치는 나선형의 모습이고 옆에서 보면 가운데가 부풀어오른 원반 같은 모양입니다. 은하 중심의 팽대부 영역에는 많은 별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리고 원반 영역에는 별, 성운, 가스, 먼지 등이 평면적 구조로 넓게 퍼져 있습니다. 은하의 평면은 아주 얇은데요. 우리 은하의 경우 직경은 약 10만 광년에 달하지만 원반 구조의 두께는 1000 광년 정도로 상대적으로 얇습니다. 우리가 밤하늘에서 은하수를 볼 때 이 은하 평면을 관측하는 것입니다. 은하수를 본다는 것은 이 평면을 통해 은하의 나선팔과 그 내부의 별들이 분포되어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우리 태양계는 가만히 멈춰있지 않고 우리 은하의 중심을 기준으로 돌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태양계가 은하 속에서 어떤 궤적을 그리며 움직이는지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리 은하는 나선형 은하로 거대한 나선팔들이 은하 중심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은하의 중심에는 궁수자리 A별로 부르는 거대한 블랙홀이 존재하죠. 이 블랙홀은 우리 은하 중심부에 존재하는 천체들에게 강력한 중력적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태양계는 은하의 중심에서 약 2만 6천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은하의 여러 나선팔 중 하나인 오리온팔 근처에 자리를 잡고 있죠. 이 위치는 참 절묘한데요. 태양계가 은하 중심으로부터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생명체가 살기에 아주 적절한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이 적절한 위치 선정 덕분에 태양계는 은하 중심의 강력한 방사선이나 초신성 폭발로부터 비교적 안전합니다. 이제 태양계의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태양계는 그저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하 중심을 기준으로 빠른 속도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태양계가 은하 중심에 대하여 공전하는 속도는 무려 초속 220km, 시속으로 환산하면 약 시속 79만 2000km에 달합니다. 총알 속도의 200배에 달하죠. 태양계는 이 속도로 은하 중심을 한 바퀴 도는데 약 2억 5천만 년이 걸립니다. 이 시간을 은하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 도는 것처럼 태양계 전체도 은하를 중심으로 공전하면서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양계는 단순히 은하 중심을 원형으로 공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태양계는 은하 평면을 기준으로 상하로 진동하는 독특한 움직임도 보입니다. 마치 파도처럼 은하의 원반을 넘나들며 위아래로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이 상하 운동은 약 6천만 년의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계는 은하 평면을 벗어났다 다시 진입하는 이런 운동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태양계의 상하 운동은 태양계와 주변의 천체들이 중력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발생하는데요. 태양계가 은하의 원반을 통과하는 시기에 혜성이나 소행성의 궤적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태양계가 은하 평면을 통과하는 시기에 지구와 혜성, 소행성 등이 충돌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태양계가 우리 은하 안에서 어떤 궤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알겠는데 여기에 태양계 행성들의 궤적까지 함께 자세히 살펴보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태양계가 은하 중심을 공전하는 궤도면입니다. 그리고 태양계 안에 존재하는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궤도면입니다. 동일 평면상에 있지 않습니다. 행성들의 공전 궤도면은 거의 같은 평면에 있지만 이 평면은 은하의 중심을 공전하는 태양의 궤도면에 대해 약 60도 정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태양계는 우리 은하의 원반 평면에 대해 상당히 경사져 있는 상태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태양계의 움직임과 행성들의 움직임을 합쳐서 보면 이런 아름다운 나선형의 궤도가 그려집니다. 이제 시야를 더 넓혀서 우주적 관점에서 봅니다. 사실 우리 은하 전체적으로도 우주의 거대한 공간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우주에는 우리 은하 말고도 엄청난 수의 다른 은하들이 존재합니다. 수많은 은하들은 서로 중력에 의해 끌어당기고 상호작용하면서 움직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은하로부터 약 250만 광년 떨어져 있지만 이 두 은하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약 40억 년 후 두 은하가 충돌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죠. 다만 충돌이 일어난다고 해도 태양계가 직접적으로 위험에 처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왜냐하면 충돌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나고 별과 별 사이의 거리는 생각보다 아득하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의 크기가 축구공 크기라고 가정한다면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의 거리가 서울에서 호주까지 거리가 될 정도로 우주공간은 사실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가까운 별 사이의 거리와 크기 스케일도 서울에 놓인 축구공, 호주에 놓인 골프공으로 표현될 만큼 우주는 터무니없이 빈 공간이죠. 그래서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합쳐지더라도 별들은 충돌 없이 서로 그냥 지나쳐 통과하게 될 것이고 우리 태양계도 역시 별다른 이벤트 없이 평온하게 새로운 위치로 자리 잡으면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때 태양계의 환경은 지금과는 많이 달라질 수 있겠죠. 어차피 40억 년 후의 일이라면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도 상관없는 일이겠지만요. 오늘 우리는 태양계가 우리 은하 내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봤습니다. 은하 중심을 공전하고 상하로 진동하면서 넓게 보면 우주의 다른 은하들과 상호작용하는 복잡한 움직임을 통해 태양계는 끊임없이 여행을 이어가고 있죠. 이 복잡한 움직임 속에서 우리 지구는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주 천체들의 운동을 보면 참 재밌지 않나요?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태양은 은하를 중심으로 돌고 이 거대한 은하들도 계속해서 움직인다는 사실. 우주공간에서는 그 어떤 것도 멈춰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같은 땅을 딛고 같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터전은 한 곳에 머물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터전, 집이 서 있는 이곳은 우주 속에서 매 순간 새로운 공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한 번도 같은 자리에 서 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주의 여행자라고 말할 수 있겠군요. 저 수많은 별들, 저건 분명 신들의 눈이야.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지. 신들의 눈? 그럼 저게 밤마다 반짝거리는 이유가 뭐야? 신들이 우리를 보고 윙크하는 건가? 아니야, 이 사람들아. 저건 신들이 던진 불씨야. 밤하늘에 던진 불꽃들이 저렇게 타고 있는 거지. 아하, 그럼 비가 올 때는 불씨가 꺼져서 별이 안 보이는 건가? 오, 그럴싸한데? 고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하늘을 보며 별들에 대해 다양한 가설을 세웠죠. 그들이 생각한 방식은 현대의 과학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만큼 상상력만은 풍부했습니다. 하늘을 보며 별들이 신의 눈이라고 믿거나 하늘에 뚫린 구멍에서 빛이 새어나온다고 상상하는 것은 그야말로 시대를 초월한 재미있는 상상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이 별들이 그저 하늘에 흩어진 작은 불빛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별들은 우주의 거대한 구조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죠. 오늘 우리는
그 고대의 상상력을 넘어서 과학자들이 우주를 이해하게 된 재미있는 과정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밤하늘에 보이는 수많은 별들이 그저 하늘에 흩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나 프톨레마이오스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고 하늘의 별들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고 믿었죠. 별들이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개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하늘에 박힌 작은 빛들이라고 여긴 거죠. 그때는 망원경도 없고 별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기술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냥 육안으로 보이는 그대로를 믿었던 겁니다. 시간이 흘러 17세기에 이르러 천문학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옵니다. 바로 망원경의 발명입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망원경을 통해 그동안 육안으로만 보던 별들을 훨씬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게 되었죠. 그가 망원경을 통해 처음 본 하늘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1610년에 갈릴레오는 처음으로 망원경을 통해 성운을 관찰했습니다. 갈릴레오가 관찰한 성운은 그냥 희미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별들로 이루어진 집합체였습니다. 그저 뿌연 구름처럼 보였던 성운이 사실은 별들이 모여있는 하나의 구조였다는 사실을 갈릴레오가 처음으로 알아챈 것이죠. 이제 사람들은 하늘에 떠있는 별들이 단순히 무작위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18세기로 가볼까요? 1780년대에 한 천재 천문학자가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윌리엄 허셜. 그는 거대한 망원경을 직접 만들어가면서 밤하늘의 별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허셜은 그동안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하늘에 숨겨진 구조를 발견한 인물인데요. 그가 발견한 것은 놀랍게도 우리 은하의 구조였습니다. 허셜이 사용한 망원경은 그 당시로서는 정말 혁신적인 장비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망원경과 비교해보면 정말 원시적이지만 그 당시에는 최고의 관측 도구였죠. 허셜은 망원경을 통해 별들의 위치와 배열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작업이 엄청난 인내와 집중력을 요구했습니다. 이때 허셜은 밤마다 망원경을 뚫어지게 보면서 별들을 세고 있었습니다. 네, 정말 별 하나하나를 다 셌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늘을 보고 아, 별이 엄청 많구나 라고 느낄 수는 있었지만 실제로 별이 몇 개나 보이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허셜은 별을 세는 것부터 시작한 겁니다. 허셜은 이렇게 하늘을 들여다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별들이 단순히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는 수많은 별들이 마치 납작한 원반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다고 추측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 은하가 평평한 원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한 겁니다. 허셜은 그동안 사람들이 막연하게 생각했던 우주의 개념을 뛰어넘어 은하가 거대한 디스크 모양으로 펼쳐져 있다는 가설을 세우게 되죠. 이건 정말 엄청난 발견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사람들은 우주의 별들이 무작위로 흩어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허셜은 별들이 어떤 질서를 이루고 있다는 걸 처음으로 알아차린 겁니다. 허셜이 그린 그림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새로운 우주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은하의 모양과 크기가 처음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은하는 마치 평평한 접시처럼 펼쳐져 있었고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허셜이 알려준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는 나선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나선팔 안에는 수많은 별들이 모여 있고 그 가운데 태양도 있는 것이죠. 허셜은 그동안 사람들이 몰랐던 이 나선팔의 일부를 처음으로 그려낸 셈입니다. 물론 허셜이 당시의 망원경으로 모든 것을 다 볼 수는 없었지만 그는 우리가 은하라는 거대한 구조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허셜은 이 거대한 은하 속에서 우리가 그 중심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나중에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 뒤집히게 되죠. 20세기 초 은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열어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할로 셰플리. 그는 은하의 크기를 정확히 측정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밝혀낸 천문학자죠. 그 전까지는 우리 은하가 얼마나 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은하의 중심에 있다고 믿었죠. 그런데 셰플리가 그 믿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겁니다. 할로 셰플리가 연구한 구상성단은 별들이 아주 조밀하게 모여있는 거대한 집합체입니다. 이 구상성단들은 은하 주위에 퍼져 있었는데요. 셰플리는 이 구상성단들의 위치와 거리를 측정하며 은하의 진짜 크기와 구조를 밝혀내기 시작했습니다. 셰플리는 구상성단의 거리 측정을 위해 세페이드 변광성이라는 특별한 별을 이용했습니다. 이 별은 밝기가 주기적으로 변하는데 그 주기를 알면 그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었죠. 마치 우주에서 길을 찾기 위한 거리 측정 도구 같은 겁니다. 세페이드 변광성의 밝기가 변하는 주기를 측정해서 그 별의 실제 밝기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겉보기 밝기와 비교합니다. 만약 그 별이 실제로는 매우 밝은데 우리 눈에는 어둡게 보인다면 그 별은 아주 멀리 있는 거겠죠. 이 세페이드 변광성 덕분에 셰플리는 구상성단들이 우리 은하 주변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처음으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은하의 지도를 만들어낸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밝혀집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우리는 은하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은하의 중심에 있다고 믿었는데요. 세상이 우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셰플리의 연구 결과가 나온 순간 사람들은 놀라움과 충격에 빠졌습니다. 뭐? 우리가 은하의 중심이 아니라고?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지? 우리는 은하의 중심이 아니라 은하의 변두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은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한쪽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존재였습니다. 셰플리의 연구 덕분에 우리는 은하가 단순한 별들의 무리가 아니라 그 안에 다양한 구조를 가진 거대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하 중심은 수많은 별들이 밀집해 있고 그 주변을 우리가 돌고 있었던 것이죠. 은하는 그 자체로 거대한 하나의 도시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크기는 상상 이상으로 컸습니다. 은하의 지름은 약 10만 광년에 달하며 태양계는 그 거대한 은하의 중심에서 약 2만 6천 광년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현대에 접어들면서 과학자들은 더 강력한 망원경과 첨단 기술을 이용해 하늘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20세기 초 우주관의 경계를 넘어서는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에드윈 허블의 등장입니다. 1924년 천문학의 대혁명이 시작됩니다. 에드윈 허블이라는 천문학자가 캘리포니아의 윌슨산 천문대에서 안드로메다 은하를 관찰했죠. 당시 사람들은 안드로메다가 그저 우리 은하 안에 있는 작은 성운이라고 생각했지만 허블은 이것이 성운이 아니라 우리 은하 바깥에 있는 거대한 또 다른 은하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허블의 발견으로 인류는 우주의 크기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우주는 단순히 우리 은하로 끝나는 게 아니었죠. 우리 은하와 비슷한 은하들이 무수히 많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주의 작은 동네만을 알고 있었던 셈이었죠. 생각해보세요. 한때 사람들은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건 아주 작은 한 부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건 마치 내가 사는 마을이 세상의 전부다 라고 믿고 있다가 비행기를 타고 나가 세상에 무수히 많은 도시들이 있다는 걸 처음으로 보는 순간과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안드로메다 은하가 밝혀진 이후 우리는 더 놀라운 사실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허블 망원경 덕분에 인류는 더 먼 곳에 있는 은하들을 관찰할 수 있었고 그 크기와 형태가
모두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선형 은하, 타원형 은하, 불규칙한 은하까지 우주는 정말 다양한 은하들로 가득 차 있었죠. 우리 은하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이해해 나가는 과정은 수세기에 걸쳐 이루어진 연구와 관찰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갈릴레오부터 허셜, 셰플리, 허블까지 수많은 과학자들이 밤하늘을 탐구하면서 우리는 이 거대한 은하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우주를 더 깊이 보면서 더 많은 비밀을 알아내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어떤 발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며칠 전에 올린 영상에서 우리가 사는 지구가 축구공 크기라면 태양과 다른 행성들의 크기와 거리가 어떻게 될지 재밌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태양계만 해도 스케일이 엄청나서 한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더 축소해서 태양이 이 축구공만큼 작아진다면 우리 태양계 행성들은 얼마나 작아질까요? 그리고 어느 정도 멀리 떨어져 있을까요? 이 축구공 태양 주위에 행성들을 배치해 볼 겁니다. 행성들의 크기와 거리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 봅시다. 이곳은 2002 월드컵 대한민국 대 독일의 4강전이 열렸던 서울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이 경기장의 정중앙에 축구공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태양이 이 축구공 크기라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사는 지구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될까요? 2mm. 참깨 한 알만한 크기가 됩니다. 태양에 비하면 지구가 이렇게 작습니다. 태양과 지구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2m쯤? 이 정도 떨어져 있을까요? 아니요. 이것보다 10배 이상으로 멀리 23.67m. 이렇게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23m 이상 떨어져 있는 축구공과 참깨 한 알이 태양과 지구라니 상상 이상의 스케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죠. 축구공 크기의 태양을 축구 경기장의 센터마크에 놓고 태양계 행성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태양계 너머 세계는 얼마나 아득하게 펼쳐져 있는지 보겠습니다.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인 수성의 지름은 0.77mm가 됩니다. 거의 해수욕장의 부드러운 모래 한 알과 비슷한 크기죠. 태양으로부터 수성 궤도까지 거리는 축구 경기장의 센터 서클과 일치하는 9.15m 떨어진 반경이 됩니다. 다음 행성인 금성의 지름은 1.9mm입니다. 지구와 마찬가지로 금성의 크기도 참깨 한 알과 비슷하게 됩니다. 태양으로부터 금성 궤도까지의 거리는 17.1m 떨어진 반경이 됩니다. 금성 궤도가 센터 서클과 마크라인 사이에 3분의 1 지점을 지나갑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의 지름은 2mm, 참깨 한 알 크기입니다. 태양으로부터 지구 궤도까지의 거리는 23.67m 떨어진 반경이 됩니다. 지구 궤도가 터치라인 밖으로 3.5m만큼 넘어갑니다. 지구의 영원한 동반자인 달도 있죠. 달의 지름은 이 볼펜 촉 끝에 달린 구슬 크기와 비슷한 0.55mm가 됩니다. 지구와 달의 거리는 상대적으로 가까운 6.08cm가 됩니다. 그래도 참깨 한 알 지구와 볼펜 구슬 달이 6cm 이상 떨어져 있는 걸 상상해보면 그리 가까워 보이지도 않습니다. 바로 옆에 딱 붙어있는 천체끼리도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을 보면 우주는 사실 대부분 빈 공간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행성인 화성. 지름은 1.07mm가 됩니다. 일반적인 모래알 크기입니다. 태양으로부터 화성 궤도까지의 거리는 36m 떨어진 반경입니다. 화성의 궤도가 정확히 페널티 에이리어 라인을 지나갑니다. 다음 행성인 목성은 지금까지 본 행성들보다 눈에 띄게 커집니다. 지름이 2.21cm로 구슬치기 할 때 쓰는 구슬과 비슷한 크기입니다. 태양으로부터 목성 궤도까지의 거리도 급격하게 멀어지는데요. 123.18m 떨어진 반경입니다. 목성의 궤도가 월드컵 경기장의 가장 먼 관중석을 지나갑니다. 토성의 지름도 구슬과 비슷한 1.91cm가 됩니다. 토성 궤도까지의 거리도 멀찌감치 떨어져 있습니다. 태양에서 목성 궤도까지 거리에 거의 두 배에 가까운 225.74m 떨어진 반경입니다. 토성의 궤도가 서울 월드컵 경기장 주차장을 벗어나버립니다. 천왕성의 지름은 8.07mm가 됩니다. 천왕성 궤도까지의 거리는 태양에서 토성 궤도까지 거리에 거의 두 배에 가까운 454.26m 반경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천왕성의 궤도가 월드컵 경기장 남쪽에 위치한
평화의 공원 유니세프 광장을 지나가고 동쪽으로는 마포구청, 북쪽으로는 풋살장을 지나갑니다.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인 해왕성의 지름은 7.7mm가 됩니다. 해왕성 궤도까지의 거리는 711.74m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해왕성의 궤도가 남쪽으로는 평화의 공원 산책로에 있는 모험 놀이터를 지나가고 동쪽으로는 서울 신북초등학교 운동장을 지나갑니다. 이전에는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이었으나 지금은 외소 행성으로 취급되는 명왕성도 있죠. 명왕성의 지름은 0.37mm로 달보다도 작습니다. 명왕성의 궤도는 934.5m 반경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명왕성의 궤도가 서쪽으로는 하늘공원 산책로를 지나가고 남쪽으로는 한강 바로 앞까지 도달합니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의 궤도까지는 축구경기장 안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목성의 궤도가 갑자기 경기장 담장까지 뻗어나가더니 명왕성에 이르러서는 이제 한강까지 와버렸습니다. 이렇게 태양이 축구공만큼 작아진다면 행성의 크기는 겨우 모래 한알 크기, 참깨 한알 크기, 그리고 가장 큰 목성조차도 겨우 구슬 하나 크기인데 거리는 이렇게나 까마득하게 떨어져 있네요. 참깨 한알 크기의 지구에 사는 우리 인간의 존재가 참 연약하게 느껴지는데요. 참깨 한알 위에 사는 인간들이 만든 탐사선 중에 가장 멀리 날아간 보이저 1호의 현재 위치. 이렇게나 멀리 갔습니다. 3,850m로 환산됩니다. 여의도까지 도달했죠.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빛의 속도로 하루 동안 진행하는 거리를 1광일이라고 하는데요. 1광일 거리는 보이저 1호의 현재 위치보다 약간 더 먼 4,087m가 됩니다. 그렇다면 빛이 1년 동안 진행하는 거리인 1광년은 얼마나 될까요? 1483.3km로 서울에서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까지 거리입니다. 또한 서울에서 중국 우한까지의 거리입니다.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 즉 가장 가까운 항성은 프록시마 센타우리입니다. 태양을 축구공 크기로 줄였을 때 이 별까지의 거리는 6,295km가 됩니다. 서울에서 호주, 이란, 알래스카까지 뻗는 거리입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태양을 비롯해서 별들이 수천억 개가 모여 우리 은하라는 집단을 이루는데요. 태양을 축구공 크기로 줄였을 때 우리 은하의 크기는 1억 4,833만 킬로미터로 환산됩니다. 이제 세계 지도를 벗어나 우주 공간으로 가서 태양까지 도달하는 크기가 되죠.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대형 은하인 안드로메다 은하는 얼마나 멀까요? 태양을 축구공 크기로 줄였을 때 우리 은하에서 안드로메다 은하까지 거리는 37억 킬로미터로 환산됩니다. 지구에서 천왕성까지보다 더 멀죠. 축구공 태양, 참깨 한 알 지구에서 시작한 스케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직관적 상상의 영역을 초월할 만큼 너무 멀리 와버렸네요. 하지만 우리 인간이 너무 작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주의 작은 점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내면과 존재 가치는 우주 그 자체보다도 더 위대하니까요. 인류의 손으로 만든 것 중에 지구 밖으로 가장 멀리 날아간 물체, 바로 보이저 1호 탐사선입니다. 보이저 1호는 지금 이 시간에도 총알보다 20배나 빠른 속도로 우주공간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는 얼마나 멀리 날아갔을까요? 약 245억 킬로미터로 지구로부터 164AU 거리까지 갔습니다. 1AU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인데요. 이 거리보다 164배나 멀리 떨어진 곳까지 날아간 것입니다. 이미 태양계를 벗어난 지 오래됐죠. 현재 지구에서 보이저 1호까지 거리는 1초 만에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빛의 속도로 가도 22시간 42분이나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게 얼마나 먼 거리인지 실감나게 느껴보기 위해 지난 영상에서 태양을 축구공 크기만큼 축소시켜서 거리를 가늠해보았습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 정중앙에 놓인 축구공을 태양이라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사는 지구의 크기는 겨우 2mm. 참깨 한 알만한 크기가 되었죠. 이 스케일대로 하면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23.67m입니다. 태양으로부터 토성 궤도까지 거리는 225m가 돼서 토성의 궤도가 서울 월드컵 경기장 주차장을 벗어나버립니다. 토성의 지름은 겨우 구슬 크기만한 1.9cm에 불과하고요.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인 해왕성 궤도까지의 거리는 712m까지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외소 행성인 명왕성의 궤도까지는 934m 반경까지 떨어져 버리죠. 명왕성 궤도가 한강까지 도달합니다. 이렇게 태양이 축구공만큼 작아진다면 행성의 크기는 겨우 모래 한 알 크기, 참깨 한 알 크기, 그리고 거대한 행성조차도 겨우 구슬 하나 크기인데 거리는 이렇게나 까마득하게 떨어져 버립니다. 이 작은 참깨 한 알 크기 지구 위에 사는 인간들이 만든 탐사선 중에 가장 멀리 날아간 보이저 1호의 현재 위치는 3850m로 환산되는데 여의도까지 도달합니다.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을 한참 벗어나서 진짜로 멀리 간 것이죠. 그런데 과연 정말로 멀리 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주적 스케일을 놓고 보면 보이저 1호의 비행은 아직 시작도 못한 수준입니다. 오늘은 우주의 크기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하기 위해 이 광대한 태양계 전체 크기를 참깨 한 알 크기로 무지막지하게 축소시켜 보겠습니다. 태양계의 경계를 딱 어디까지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운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태양계 범위를 해왕성 너머 소천체 밀집 지역인 카이퍼벨트 영역까지 잡아서 태양으로부터 50AU 거리까지를 태양계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기획하기 전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광대한 태양계를 이렇게 작은 참깨 한 알 크기로 심하게 축소해본다면 우주의 크기가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까? 과연 이런 스케일 축소를 통해 우주의 크기에 대해 직관적 이해를 할 수 있을지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태양계 전체의 크기를 참깨 한 알 크기인 약 2mm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면 보이저 1호가 날아간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6.4mm. 47년 동안 계속 날아갔는데 겨우 이만큼 간 것이죠. 빛의 속도로 하루 동안 가는 거리를 1광일이라고 하는데요. 참깨 크기 태양계 스케일에서는 1광일이 6.8mm입니다. 보이저 1호보다 약간 앞서는 거리죠. 이제 별들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수많은 별들 중에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은 빛의 속도로 4년이 넘게 걸리는 4.244광년 떨어진 프록시마 센타우리입니다. 이 별까지 거리는 10.6m로 환산됩니다. 47년 동안 엄청난 속도로 날아간 보이저 1호가 이 정도 거리에 도달하려면 아직 멀었네요. 그 다음으로 가까운 별인 알파 센타우리까지는 10.9m, 그 다음으로 가까운 바너드 별까지는 14.9m. 우리 태양계를 비롯해서 이런 별들이 수천억 개가 모여 우리 은하라는 집단을 이루는데요. 태양계를 참깨 크기로 줄였을 때 우리 은하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약 250km로 환산됩니다. 서울에서 대구까지 도달하는 엄청난 스케일이죠.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대형 은하인 안드로메다 은하는 얼마나 멀까요? 태양계를 참깨 크기로 줄였을 때 우리 은하에서 안드로메다 은하까지 거리는 6,250km로 환산됩니다. 서울에서 이란, 서울에서 호주, 서울에서 알래스카까지 도달하는 까마득한 거리입니다. 가까운 은하까지의 거리도 이 정도인데 보이저 1호 탐사선이 현재 얼마나 날아갔다고 했죠? 6.4mm. 토할 것 같은 스케일이죠.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를 포함한 크고 작은 40개 이상의 은하들이 모여 국부 은하군을 이루는데요. 태양계가 참깨 크기라면 이 국부 은하군의 크기는 거의 지구 지름에 육박하는
12,500km로 환산됩니다. 이런 은하군과 은하 집단들이 100개 이상 모여서 천여자리 초은하단을 이루는데 태양계가 참깨 크기라면 천여자리 초은하단의 크기는 지구를 한참 벗어나서 27만 5천 킬로미터로 환산됩니다. 천여자리 초은하단은 또 라니아케아 초은하단 내부에 속해 있는데 태양계가 참깨 크기면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의 크기는 125만 킬로미터로 환산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범위를 넓힌다면 우주의 전체 크기는 대체 얼마나 클까요? 우주의 전체 크기는 아직 인간의 기술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인류의 기술력으로 현재 실제 관측 가능한 우주의 범위는 930억 광년으로 보는데요. 태양계를 참깨 크기로 축소시킨다면 관측 가능한 우주의 범위가 2억 3,250만 킬로미터가 됩니다. 관측이 가능한 우주의 영역만 해도 이 정도입니다. 이보다 바깥 우주 세계는 얼마나 멀리 뻗어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겨우 6.4mm밖에 못 간 보이저 1호 탐사선. 감히 우주의 크기와 비교한다면 보이저 1호는 아직 출발조차 못한 것과 같습니다. 현타가 오는 걸 넘어서 속이 메스꺼울 정도입니다. 이 거대한 우주공간에 비해 인간은 하찮은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는 인간의 가치를 절대로 하찮게 만들 수 없죠. 왜냐하면 인간의 소중함은 그 크기로 측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인식하고 사랑하면서 창조하는 존재입니다. 크기나 물리적인 비교를 넘어서 우리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귀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우주 속의 작은 점에 불과할지라도 그 작은 점 안에는 무한한 아름다움이 담겨 있습니다. 소리가 퍼져나가는 속도를 음속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지구상 섭씨 20도에 대기해서 음속은 초속 343m입니다. 소리는 1초에 343m를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속도인지 한번 날아가 보겠습니다. 서울 500m 상공에서 음속과 동일한 마하 1의 속도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점차 속도를 올려보겠습니다. 마하 50까지 도달했는데요. 보이저 1호가 우주공간에서 현재 이 정도의 속도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방금 7초 동안에 마하 50의 속도로 날아간 거리가 이만큼이나 됩니다. 7초 만에 서울에서 세종까지 갔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 생기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은 빛입니다. 빛의 속도는 약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1초 만에 30만 킬로미터를 주파하는 엄청난 속도입니다. 빛의 속도로 날아간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이 정도 속도일까요? 아니면 이 정도 속도? 아니요. 비교도 안 되게 훨씬 빠릅니다. 빛의 속도로 날아가 보겠습니다. 보셨나요? 너무 짧아서 못 보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광속으로 날아갑니다. 단 0.13초 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지구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렇게 빛은 1초 만에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미친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 속도를 가질 수 있다면 이 광활한 우주 여행도 활발할 것 같죠? 우선 가장 가까운 천체인 달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지구에서 달까지는 빛의 속도로 1.28초면 도착합니다. 1인칭 시점으로도 보겠습니다. 지구에서 밤하늘에 뜬 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출발! 벌써 달 표면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달에서 하늘에 뜬 지구를 바라보고 빛의 속도로 출발! 순식간에 와버렸습니다. 이야, 이 정도 속도만 보유하고 있으면 다른 행성들도 순식간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성들의 거리는 생각보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이 금성인데 두 행성이 가장 가깝게 나란히 위치해 있어도 지구에서 금성까지 광속으로 가려면 2분 18초가 걸립니다. 우주공간에 나가면 제 아무리 빛의 속도일지라도 이렇게 거북이 기어가는 속도가 되어버리죠. 지금부터 우리는 태양에서 시작하여 수성, 금성, 지구를 거쳐 화성까지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여행을 출발합니다.
지구와 달의 거리는 약 38만 5천 킬로미터. 우리 지구에서 본 달은 이런 모습이죠. 만약 달이 위치한 곳에 다른 태양계 행성들이 온다면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실제로 달의 위치에 다른 행성이 온다면 그저 하늘의 경치만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구에서는 다양한 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각 행성의 크기, 질량, 대기의 유무 등에 따라 지구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를 수 있죠. 수성은 달보다 약간 크고 질량도 조금 더 큽니다. 수성이 달의 위치에 오면 지구에 미치는 중력적 영향은 달보다 약간 커지겠지만 지구에 미치는 영향 면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수성은 대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구에서 보이는 모습은 매우 건조하고 크레이터가 많은 모습일 것입니다. 금성은 지구와 비슷한 크기와 질량을 가지고 있어서 달의 위치에 오게 된다면 지구에 상당히 강한 중력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구의 조수작용이 60배 이상 강해져서 바닷가에서는 밀물과 썰물의 차가 엄청나게 커질 것입니다. 또한 금성은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를 가지고 있어서 지구에서 본 모습은 밝고 눈부신 구름으로 덮인 모습일 것입니다. 화성은 달보다 조금 큽니다. 화성이 달에 위치해 오면 지구에 미치는 중력적 영향이 달보다 약간 더 크고 화성의 빙하, 적도 근처의 사막, 거대한 화산 등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 거대한 가스 행성들은 지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고 질량이 크기 때문에 이것들이 달에 위치해 오면 그 중력적 영향으로 인해 지구에 심각한 파괴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구의 궤도 자체가 변할 수 있고 심한 조수작용으로 인해 극심한 지진과 홍수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참 다행입니다. 우리 지구의 위성인 달이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으면서 아주 적당한 거리에 존재한다는 사실이요. 우리가 매일 보는 태양. 우주에는 태양과 같은 별들이 셀 수도 없이 많죠. 재밌는 상상을 해볼까요? 만약 태양 대신에 다른 별이 자리 잡는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구보다도 작은 백색 외성부터 태양보다 훨씬 큰 적색 거성까지 이 별들이 우리의 태양을 대신한다면 어떨지 너무 궁금합니다. 새로운 태양 아래의 지구를 만나봅시다. 실제로 태양의 위치에 다른 별이 온다면 그저 하늘의 밝기만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각 별들의 크기와 온도에 따라 지구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를 수 있죠. 크기가 작고
표면 온도도 상대적으로 낮은 적색 외성이 태양의 위치에 오게 되면 지구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낮 동안에도 하늘의 밝기가 어두워서 마치 저녁 같은 느낌일 것입니다. 낮은 광도로 지구의 일조량이 크게 감소하고 지구의 평균 기온이 극도로 낮아져서 전 세계는 빙하기를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후가 변화하면서 대기순환 패턴도 크게 변화하겠죠. 식물들은 광합성에 필요한 빛이 줄어들기 때문에 광합성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식물을 먹고 삶의 터전으로 삼는 모든 생명체의 삶이 위협받게 되고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됩니다. 지구상 대부분의 생물종이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을 비롯한 대부분의 생명체는 이러한 극한 환경에서 생존하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태양보다 약간 작고 표면 온도가 낮지만 비슷한 수준의 주계열성인 톨리만이 태양의 위치에 온다면 어떨까요? 낮 동안의 밝기는 현재보다 약간 감소하지만 여전히 밝은 낮을 유지할 것입니다. 지구의 일조량이 다소 줄어들어 평균 기온이 약간 낮아질 수 있지만 큰 기후변화를 일으킬 정도는 아닙니다. 약간 더 추운 기후를 경험할 수 있지만 지구 생태계는 대부분 적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식물들은 여전히 광합성을 지속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빛을 받을 것입니다. 생태계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태양보다 지름이 1.2배 정도 크고 표면 온도는 비슷한 주계열성인 리길 켄타우루스가 태양의 위치에 온다면 낮 동안의 밝기는 현재보다 약 50% 정도 더 밝아지게 됩니다. 지구의 일조량이 증가하게 되어 평균 기온이 상승합니다. 열대지방은 더 뜨거워지고 극지방의 얼음이 많이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할 것입니다. 기온 상승과 함께 물 부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운 지역에서는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태양보다 지름이 1.7배 정도 크고 표면 온도도 1.7배 정도 뜨거운 시리우스 A를 태양의 위치에 놓아보겠습니다. 시리우스 A의 광도는 태양의 약 20배가 넘어서 낮 동안의 밝기가 극도로 강렬해집니다. 선글라스를 쓰지 않고는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크게 상승하게 되어서 열대지방은 생명체가 살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지고 극지방의 얼음은 대부분 녹아서 해수면이 50m 이상 상승해서 웬만한 큰 도시들이 물에 잠길 것입니다. 기온 상승으로 인해 많은 지역에서 강력한 폭풍과 허리케인이 끊임없이 발생할 것입니다. 사실상 이 정도 되면 인간을 비롯한 많은 생물종들이 생존 자체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인간의 기술로 노력한다면 생명줄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지구를 극한 지옥으로 만드는 미친 별을 태양의 위치에 갖다 놓아 보겠습니다. 태양보다 지름이 9배나 더 크고 표면 온도가 7.5배나 더 뜨거운 오리온자리 세타원 C가 태양의 위치에 온다면 엄청난 광도로 인해 지구의 일조량이 극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지구의 평균 기온을 극도로 상승시켜서 지구를 사실상 불타는 행성으로 만들 것입니다. 현재의 기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지면서 모든 물이 증발하고 표면의 암석이 녹아내릴 것입니다. 별의 큰 중력으로 인해 대규모 화산 활동과 지진도 빈번하게 발생할 것입니다. 대기는 아주 뜨겁고 밀도가 낮아지면서 극단적인 열폭풍을 동반할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즉시 멸종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표면 온도는 태양의 73% 정도 되지만 지름이 25배나 더 큰 적색 거성 아크투루스를 갖다 놓겠습니다. 아크투루스는 태양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태양의 100배가 넘는 밝은 광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낮 동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밝을 것입니다. 지구는 극단적으로 뜨거운 지옥이 될 것입니다. 이보다 더 거대한 알데바란은 어떨까요? 태양 지름의 44배나 되어서 광도가 태양의 400배나 됩니다. 마치 지구를 삼켜버릴 듯한 모습일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최종 보스입니다. 태양 지름의 79배나 되고 표면 온도가 태양보다 2배나 높은 섭씨 12,400도입니다.
리겔 A입니다. 이 항성은 너무나 커서 타원형 궤도를 돌고 있는 수성 궤도의 절반가량을 집어삼켜버립니다. 리겔 A의 광도는 태양의 약 12만 배나 됩니다. 따라서 지구의 하늘은 미치도록 밝고 거대한 빛이 가득 찬 새하얀 세계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사실 이런 영향들 뿐만 아니라 지구의 궤도도 지금과는 전혀 다르게 바뀌겠죠. 너무 큰 항성이 태양의 위치에 온다면 지구 자체가 찢겨져 파괴되거나 별에 흡수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작은 항성이 태양 위치에 오면 지구 궤도가 항성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심지어 태양계를 떠나 어둡고 차가운 우주 공간을 떠돌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태양은 마치 우리를 위해 정확히 맞춘 듯한 거리에서 지구를 비추고 있습니다. 이 완벽한 위치 선정과 크기 덕분에 우리는 생명과 온기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참 다행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마시는 물, 먹는 음식, 그리고 우리의 체온까지 모두 태양의 적절한 크기와 위치 덕분에 가능했습니다.